그 이제 단어 스님은 가야산에 들여박혀서 이제 외부인을 거의 만나지 않았던 성철 스님과는 달리 어떤 인물이라도 만나기를 꺼리지 않고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정치인, 재계 학계 그리고 역학계 인사들까지 다양하게 만나서 국사도 이렇게 조언하고 그렇게 하셨다죠. 스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국가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이제 보살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가 올바로 가려면 리더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스님은 좀 가르침을 주고 그다음에 예지를 줘서 그분들로 해가지고 좀그 국가를 잘 이끌어가서 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이 민족의 이로운 일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정치 지도자들을 그 내치지 않고 다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여야도 없어요. 보수 진보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어떻게든 이롭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도 만나다 그랬을 때 만났고 그다음에 뭐그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같은 거는 스님 말씀 듣고 이제는 좌우 대립은 끝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빨리 소련하고 중공하고도 교역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북방 외교를 할때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타너 스님의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얘기를 월정사 오셔서 주지스님한테 하셨답니다. 그랬던 그 일화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다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주 젊을 때 만났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각자 각자에게 그 필요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언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나 스님이 이제 부친께서 그 김홍규원께서 이제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제 독립운동가로 이제 추서도 되셨는데 이제 또 민족 종교 계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타나 스님 자체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타나 스님뿐만 아니고 그 시대에 워낙 우리나라가 그 고난을 많이 당하던 또 일제의 나라까지 뺏기고 그러면은 눈 달리고 귀 열린 사람일수록 이 도탄에 빠진 동포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눈 뜨이신 분으로서 동포에 대한 정말 어떤 연민심이 정말 지극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민족에게 굉장히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어떤 긍정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도록 굉장히 이렇게 격발을 시키는 그런 예지자이자 성각자이자 진짜 성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탄화학 연구책에 경세학과 요익핵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그 연구하면서 그 인터뷰하고 들었던 그런 일화들을 이런 거는 한번 그 문헌으로 남겨둬도 좋겠다 싶어서 일화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세 가지만 제가 꼭 했으면 좋겠는 걸 말씀해 주시면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앞으로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랬대요. 스님 인재가 요즘 이제 많이 인재가 나오고 있는데 인재가 부족합니까? 하니까 그런 인재는 인재가 아니고 이제는 물질 문명의 시대가 돼서 인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욕심을 부린다. 그래서 도의적인 인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과 이과로 하나씩 정말 국가에서 정말 도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생긴 게 정신문화연구원하고 카이스트였대요. 그래서 정신문화연구원이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이 스님께서 바뀌었죠. 계속 거기 이제 다니시고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문광 스님 같으신 분을 길러내려고 이미 이제 다른 스님이 다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와도 그 공업 시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농업이라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자급자족이 안 되면 외국의 식민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달라 그랬더니 절대 농지법을 만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 그때만 해도 물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식수, 생수를 팔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95년도인가 그랬어요. 그 생수를 팔더라고요. 그전에는 우리 그냥 수돗물 먹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물이 부족하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 이해하기 힘든 거였는데, 그래도 소양강댐, 팔당댐을 그것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너스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타너스님이 오셔가지고 그랬대요. 원래 타너스님은 4.19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거든요. 전 세계의 젊은 청년이 사회의 부조리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정의로 세상을 이렇게 바꾼 거는 없다. 대학생이 한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하게 돼 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시작이다.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5.16이 일어나니까 별로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을 때 가서 진실하게 조언을 했고 다녀오셔서는 그랬대요. 그래도 그이가 민족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래도 아주 진심으로 간절하게 듣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게 내가 보이더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추진을 하고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어느 분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그 뭔가 국가의 이로움이 된다면 그 조언해주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인색하지 않으셨다. 자비심이 있으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남다른 애국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굉장히 그 일본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뭐 어떤 강한 자에게 쉽게 굴복하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활발한 자기의 의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또 분파가 너무 많고 지금까지도 어떤 보수 진보 이런 게 심하고 이제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활발한 개개인 의견 민주적으로 이렇게 개진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자기 이제 분파주의로 가버리고 진짜 더큰 것을 보지 못하고 대의를 위해서 소위는 조금 이제 숙일 줄 알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타너스님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우리 편이 아니면 다른 편은 그냥 망해라. 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쉬운데, 설사 타나 스님이 4.19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5.16을 굉장히 실망하셨다 하더라도, 또 이제 박정희가 이왕 됐으니 국가가 잘 되어 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사람의 어떤 국량, 우리 모두가 조금 이제 소화를 극복하고 이런 어떤 큰 사람의, 물론 자기 어떤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활발한 비판의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제 너무 작은 것에 연연해서 내 편이 아니면 다른 쪽은 막 망해버리기를 바란다든가, 이게 국가가 흥하지 않으면 내 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타너스님의 어떤 대야주의, 대국주의, 이런 모습들을 현재도 정말 어떤 모범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타너스님은 이제 박초당 같은 역술인이나 해운거사 같은 이제 관상가도 친했다면서요? 그 박초당 여사는 사실 타너스님이 역학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스님께서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주역이나 이런 걸 보면 그쪽에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그 근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을 가르쳐 줬는데 이분이 나중에 역을 너무 잘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정재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분을 많이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기 전에 박초당 여사가 타너스님을 소개해줘서 최규하 대통령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해운거사 같은 분들은 역학의 대가였습니다. 역학의 대가였는데 이분들이 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냥 그때는 TV가 잘 없으니까 사진만 보고도 이 사람 몇년 뒤에 그 나이가 몇 살이지? 그러더니 몇년 뒤에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사진 보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냥 운명을 보고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께서는 굉장히 넓게 보셨죠. 넓게 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옥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기의 그후그 신복에 신복에게 세상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근기에 맞게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너의 길은 이 길이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길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체가 밖에 있는 용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얼굴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데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것이고 스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딱 보고 좀 바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격이 도전이라고 장전이 나오잖아요. 예. 눈이 딱 마주치면 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 예. 옛날 도인들은 딱 오면은 어린 조주가 왔는데 예. 남전 스님이 딱 보고 좋은 방에 모셔라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11살짜리가 와도.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넓게 보면 가섭존자가 미륵을 만나서 부처님에게 전해받은 금누가사를 전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섭존자가 미륵이 하생하는 시기를 맞춰서 딱 봤을 때 미륵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저기 하시는 게 그거죠. 불교의 위대함이 뭐냐. 부처님은 벌써 미륵이라고 하는 분을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이은 가섭존자에게 부촉을 해서 네가 증명을 해라. 그렇게 준비까지 다 해놓으신 거죠. 그 이제 아무리 가짜 미륵이 많이 나와도 가섭존자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미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 하느님의 독생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 믿지 않습니까? 알아보는 안목자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참 안타깝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사람 얼굴 좀 보고 운명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 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제자들을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해서 10대 제자 보면 전공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다문 제일 그렇죠. 그죠? 예. 지계 제일 이런 식으로 탁탁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다 그 사람을 잘 지인술이죠. 사람을 잘 보는 능력이죠. 그거는 결국은 내가 마음이 텅 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거사 같은 이들도 그렇게 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 안에 내면에 뭔가 무심과 단순히 수락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스님께서는 얘기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관상학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거죠.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잘 가르치려면 스승이 되려면 사람을 잘 볼 줄 알고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공부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학이죠. 유교에도 보면 관기 소유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을 볼 때 뭔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느냐 그 과정을 보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바로 유교의 관상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폭넓고 도학적인 범주에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역학이나 상학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뭐 사람을 보는 눈에 의해서 그 나라가 흥망이 많이 이제 갈라지죠. 예전에 뭐 삼국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봐도 그러지만은 뭐 현대에도 이제 기업을 한 분들 또 이병철 회장은 항상 이제 관상가를 옆에 두고 사람 그 면접을 봤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꼭 이제 그런 도인들도 어떤 이제 뭐 사주보다 관상이고 관상보다 심상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천기지기를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인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어떤 조직의 절대적인 충성심이 있는 얼굴이냐 역심을 품은 얼굴이냐 이제 이런 것을 위주로 많이 봤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각기 골방에서라도 또 재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히키꼬모리라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도 어떤 한 회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조금씩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은 다 쓸모없는 인간으로 처벌했겠지만 조직에 적응할 수 없는 그렇지만 또 숨어서 에디슨처럼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